오늘 일정에 공략할 만한 섹터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급등이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원전 쪽에 먼저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까지 가다 보니까, 약간의 좀 소외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고, 이번에 이제 EU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투자를 밝히면서 단기적인 급등을 나오기는 했지만, 뭐 고점 대비에서는 워낙 아직도 낮은 상태이고, 급등도 뭐 연이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야 한 번 정도 조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뭐 모든 EU 국가들에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 4개 국가 정도가 지금 2030년까지 현재 규모 대비 약 10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EU에 대한 이런 투자에 더불어서 한미 동맹에서도 이런 이제 태양광 협력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도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풍력 자체도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일단 미국 쪽에서 중국화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확대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풍력과 태양광 모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환경에 대한 이벤트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부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탄소 절감에 대한 이벤트는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뭐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속도가 약간 느린 상황이긴 하죠. 뭐 그래도 최근에 태양광 한번 움직이고 뒤를 이어서 풍력 한번 움직이고 그렇게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느 쪽 살펴볼까요? 종목 선정해 주시죠. 사실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네. 좀 여유가 되신다면 두 부분 모두 다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컸던 풍력 쪽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삼강 MNT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59% 그리고 48% 증가를 했는데, 일단 삼강 MNT는 대표적으로 하부 구조물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상풍력하면 풍력타워가 먼저 좀 떠오르실 텐데, 하부 구조물 산업 자체가 풍력타워보다 약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CS윈드에서도 이런 하부 구조물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캐파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워낙 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유럽 쪽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만 지역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그러한 기조로 봤을 때 이 하부 구조물 섹터에서도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타이트한 수급 쪽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플랜트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데, 그에 따른 이제 사업에 대한 수혜도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VUC 해상 원유 저장 생산 설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고,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견조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이 하부 구조물을 뭐 2차 전지로 빗대어 본다라면은 뭐 4대 소재와 거의 같다라고 보실 정도로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신규적으로 공장을 좀 늘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50만 야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공장 부지도 이제 설립이 될 것이고 앞으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 이게 완공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3천억 원 이상으로도 사실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 이게 선제적으로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부족적으로 영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섹터 내에서는 좀 강한 흐름,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견조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잔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조가 넘는 부분의 수주잔고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수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베이스로도 견조한 실적의 상승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번에 보시면 한번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량 동반한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의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약간의 이제 일정한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거래량이 재동반하면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상방 업사이드가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3,500원 라인으로 좀 설정을 드리겠고, 해당 라인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동반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급등세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7,000원 라인으로 이전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한번 반등이 나왔던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삼각 M&T였고요. 목표가 2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